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성글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로보토미의 후속작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라우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고요. 그리고 프리비러슬리 온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6개월 동안 나는 열심히 로보토미를 했다. 근데 웬걸? 로보토미 6개월 동안 했더니 그게 10분 만에 엔딩으로 사라졌다. 너무 허무하다. 나는 지금까지 라우로를 위한 튜토리얼을 6개월 동안 했던 것이었다. 과연 얼마나 갓겜이길래 나한테 6개월 동안 고통을 준 것일까?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한번 라우로 시작해보도록 하자. 준비 시작. 새 게임. 뜬 소문.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에? 겨울인가 보네. 아직 이곳을 나갈 수는 없어. 근데 그래픽이 왜 이래요? 너무 흐린데? 이거 원래 이래요? 너무 그런데? 아 그래요? 끝까지 나는 자유롭지 못하네. 안젤라 너니?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깡통쉐근. 젠장 불안눈물. 이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줄이야. 이게 누구야? 나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 연기들은 뭐고? 너무 난데? 믿을 수 누구세요? 한 번만 말해. 안젤라! 난 복잡하게 돌려서 말하는 것을 정말 싫어. 안젤라! 그러니까 안젤라! 말 놓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 사랑해! 물론 질문도 하지 마. 사랑해! 넌 어디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진 채 이곳에 어떻게 들어왔지? 넌 누군데?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는데. 이 시쯤에 대충 일어나서 그냥 평범한 밑바닥 해결사. 이름은? 롤라. 이곳은 도서관이야. 이곳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설계하느라. 무죄! 안젤라 무죄! 일어나. 뭐야 이 분위기? 이 분위기 고백해야 돼! 당장 고백해! 내 다리, 내 팔, 멀쩡하게 붙어있잖아. 몇 가지 재구성을 해두었어. 난 인내심이 많고 다상하거든. 인내심이 많기는 개뿔. 나도 몇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 너는 이곳에서 나를 도와줘야겠어. 좋아. 내 팔자가 그렇지. 롤랑 왜 이렇게 해세드 같냐? 사회에 찌들었는데 내가 약간 안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안젤라 너무 예쁘다. 네. 관심 없어? 뭐가 됐든 간에 결국 난 여기에 갇혀서 무언가를 착취당해야 하는 거지? 얘 유부남이에요? 오히려 좋아. 미안. 정식으로 인사를 할게. 안젤라 어떡해. 어떡해 이거 이스테이가 아니야? 사서야. 이거 로봇토미 때 그 자세잖아. 안젤라. 좋은 이름이네. 얘 닉네임이 시종이네. 노예잖아.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도서관에 초대된 손님을 응대해주면 돼. 너터리님 팔러 갔는데 우리 친구지? 어서오세요. 바람... 입장한 손님들을 상대해주면 돼. 물론 물리적인 의미에서 응대하는 과정에서 네가 죽더라도 그건 잠시뿐. 넌 다시 일어날 거야. 좋네. 매뉴얼은 준비해뒀으니까 방법은 적당히 찾아봐. 드디어 등장했죠? 프로젝트문은 되게 튜토리얼이 겁나게 불친절합니다. 튜토리얼 좀 개같이 만들어놨다 이거잖아. 이 초대장은 어떻게 보내주는 거야? 초대장을 펼쳐놓고 손님들에게 대접할 책을 등록하면 돼. 초대장은 자연스럽게 전달될 거야. 그래. 너무 귀여워. 나침반 같은 것이라고 다양한 거 봐. 프로젝트문 이랬구나. 돈 많이 벌었구나. 맞아. 초대장은 내가 얻고자 하는 단 한 번의 귀여운데. 책으로 인도해 줄 거야. 책에 따라 초대장이 붉게 변할 때가 있어. 붉은 초대장은 이야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손님들을 알려줘. 붉은 초대장이 의도하는 것과 어긋나면 이곳에서 멈추게 되는 거지. 그리고 손님들은 자신의 의지로 초대장을 받고 도서관으로 입장하는 것이지. 귀에 책들을 통해 도서관을 채워가며 완성해 갈 거야. 단 하나의 완벽한 책. 좋은데 안젤라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완벽한 책이라. 그 책도 분명 내가 아는 책과 다른 의미의 책이겠군. 사운드 가빌 내 부르는 노래. 사운드 가빌 내 부르는 노래. 나 방금 우리 애들 봤어. 어떡해. 우리 애들 봤어. 어떡해. 너무 좋아. 우리 애들 어떡해. 나 방금 우리 애들 봤어. 다시 알려주네. 손님 선택하고 에피소드 선택하고 제가 선택하고 발송 버튼 누르고 초대장 보내기 누르고 잠깐만 벌써부터 맞춰야 되는데 잠깐만 벌써 어려운데요. 여기서부터가 게임 시작인 거지. 맞네 너무 어렵다. 에? 발송. 너무 어려워. 울거리지 말고 빨리 담아. 즈바이 협회 놈들이 언제 올지 몰라. 즈바이 협회 놈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담고 있는 쥐네. 거라고. 아무리 봐도 망치. 내장 상태가 이상해. 정말로 말이야. 내장을 왜 뒤지고 있는 거야? 젠장.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보롱용 카페. 이거 읽어봐. 이거 분명히 뭔가 이스터에그가 숨겨져 있을 텐데. 스크류 드라이버. 맛있는 거. 아니 그 개발자님 여기 보여요 여러분들. 여기 가게 이름이 맛있는 곳이잖아. 아니 너무 그렇잖아요. 너무 대충 지었잖아요. 아 그냥 이름이 뭐 이래. 맛있는 곳. 아 신뢰간다. 신뢰간다. 그 들어가가지고 맛없으면 뺨 때려도 되는 부분. 호감. 아 들어간다. 여기 있으면 들어간다. 깔끔하게 잘라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잡아 뜯어서 담기나 해. 이대로는 우리 모가지가 떨어질 테니까. 얘네 뭐 하는 애들이야? 얘네 청소부들인가? 속에 왜 이런 게 들어있는 거지? 뭐 들어있는데? 모든 간에 일단 담아. 시간이 정말 쭉박해. 야 네가 담아. 왜 애들한테 시켜. 얼추 됐어. 튀어. 아슬아슬했어. 오 간도 크다 피트. 디바이 협회 담당 구역에서 내장 담기라니. 우리에게 남은 건 이런 일들 뿐이야.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야 돼. 반드시. 내 꿈 알지? 언젠가 뒷골목의 손가락 중 하나가 되는 거. 오 그걸로 되겠어? 너같이 꿈 있는 애들은 요새 드물 거다. 버림받은 개한테 줄 상납금부터 마련해야 하니까. 어려워지네. 버림받은 개랑 스바이랑 쥐랑 이런 거. 그래 이번 돈이 버림받은 개 밑으로 들어갈 기회를 마련해 줄 거야. 야 버림받은 개보단 쥐가 낫지 않니? 자 한번 수학 성과를 볼까? 그래서 하나하나 같은 거예요? 너희 장난해? 이거 제대로 담은 거 맞아? 그래서 말했잖아. 제대로 된 장기가 들어있지 않다고. 장기를 담아가지고 뭐에 쓰는 거지? 장기 이식하고 막 그런 건가?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이미 여기저기 내장이 터진 상태로. 혹시 그거 아닐까?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상체로 사람을 꿰어서 인형으로 만들어버리는 놈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 너무 무서워. 얘들아 손잡아줘. 그건 나도 주워들은 게 있어서 알아. 하지만 이 내장을 봐라. 전혀 다르잖아. 살이나 뼈를 꿰매서 만들어졌다고 들었어. 그런데 이 자식은 상처는 없이 멀쩡했다고. 그러고 보니 목덜미에 동그란 주황색 문양 같은 게 있긴 했지. 야 문신일 수도 있지. 차별하지 말자. 문신인가 싶었는데 문신을 할 만한 놈은 아니었어. 회사에 다니는 새님이었으니까. 문양? 문신? 젠장. 설마 이상한 벌집을 건드린 건 아니겠지? 벌집? 이런 종이봉투도 몸 안에 들어있었어? 봉투가 몸속에 왜 있어? 갈수록 대산이군. 이리 줘! 야, 돈 봉투일 수도 있어. 도서관의 초대장? 월급? 월급? 책? 도서관에서 책을 얻을 수 있다고? 뚱딴지 같은 소리래? 아, 결론은 꽝이네. 상납일은 내일이야. 셋 중에 한 명이 죽으면 되지 않을까? 이 초대장이 지금 도서관이라는 곳으로 간다. 책이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지가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해. 책을 모른다니. 이거 그냥 자살 행위 아니야? 어떤 곳인지 알고 간다는 거야? 근데 가건 말건 어쨌든 가서 죽건 말고 죽건 똑같이 죽는 건 똑같으니까 희망이라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가 말하지 않을까? 어차피 상나비를 못 맞춰서 버림받은 개한테 역시 죽는 거나 나 동력 죽는 거나 똑같아. 아, 나 소설 좀 써본 사람이거든요. 제목이 뭐야?